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면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인이란 의미는 아름다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상대적으로 반대편에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상녀와 행렬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은 앞에 가시고 그 앞에 죽은 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 행렬의 그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한 청년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청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부모님은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은 오직 소원이, 소망이, 모든 희망이 이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병으로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성경에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이 청년이 죽었습니다. 지금 장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울면서 아들의 시신 뒤에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울고 있는 여인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헬라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어는 어디에서 유래가 됐느냐면 스플랑크 논이라는 그러한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이 울고 있는 여인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의미는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을 말합니다. 주님이 이 여인을 보면서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의미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있는 여인이 바로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우리는 단순한 아픔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보실 때에 창자가 뒤틀리는 그 아픔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불쌍하게 보십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번쯤은 주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힘들어서 괴로워할 때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창자가 뒤틀립니다. 창자가 뒤틀린 아픔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견디지 못합니다. 죽는 것보다 더 괴롭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창자가 꼬였다는 이런 표현을 쓰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견디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처럼 견디지 못할 만큼 사랑한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이 말씀하신 것은 위로와 그리고 격려의 말씀입니다. 내가 살려주마. 오늘 사랑 손으로는 이 소망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오늘 시간 바로 이 한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의 현장에 서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시며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에 손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장례 문화가 유대 문화입니다. 유대 문화에는 관이 없습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는 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어떤 표현적인 하나의 방법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 장례 문화는 어떤 것일까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은 죽은 지 나흘이 된 이 나사로가 무덤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밖에서 나사로를 향해서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무덤 밖에서 부르실 때 요한복음 11장 44절에는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데 성경에 정언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내용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이 없습니다. 수족을 배로 동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유대 문화에는 우리나라 문화도 그렇습니다. 장례 문화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으로 쌉니다.
그리고 배로 줄을 만들어서 묶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이 관에 손댔다는 것은 청년의 시신에 직접 손을 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인성에 죽은 청년 살려내신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분명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영적의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 지금 이 청년 살리면 죽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당시 율법에는 이 유대인들의 법 가운데 가장 엄격한 무서운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어떤 것이냐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6절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구별된 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19장 11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이요,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처형당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만져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엄격한 말씀은 민수기 19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만진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 자가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또 시체를 만지지 말고 시체를 만진 자는 하나님의 집을 더럽힌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자를 만지는 자는 스스로 몸을 더럽히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 레위기서 2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체를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예수님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체 가까이 오시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 시체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만졌습니다. 율법에는 돌로 처형당합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지금 청년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는 순간 예수님께 있는 생명은 이 청년에게 가고 이 청년에게 든 죽음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신 것은 죄인된 죄로 죽어가는 나를 살리시려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신 죽으셨습니다.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사람 살리는 데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도 만나는 사람을 다 살려내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 41절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은 소녀의 시체에 손을 잡으셨습니다. 누가 잡으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고. 이 말씀 속에서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또 만지셨습니다. 죽은 시체 만지면 안 되는데 계속 만지십니다. 역시 이 소녀에게도 죽은 소녀에게 손을 만지심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심으로 예수님께 있는 생명은 이 소녀에게 가고 이 소녀에게 있는 죽음은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 죽음의 짐을 짊어지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범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일을 갑니다. 계속해서 율법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죽이겠다고 그들은 모여서 의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계속되는 성경 사건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는 아마 이 내용을 익히 한두 번은 설교를 통해서 들으신 기억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 뒤로 가서 옷까지 손을 댔더니
주님 능력이 이 여인에게 가고 이 여인은 치료가 됐던 사건을 설교를 통해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이 죽으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 25절에 혈류증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류증은 구약에는 유출병이라고 부릅니다. 유출병은 어떤 병일까요? 계속해서 여인 몸에서 피를 흘러내리는 이 병이 유출병입니다. 신약에는 혈류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유출병 환자는 일반인들과 같이 생활할 수 없습니다. 격리가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5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출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가 눕는 자리나 앉는 자리가 다 부정합니다. 부정하다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5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유출병을 가진 사람 몸을 접촉하는 자는 부정합니다.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진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주님 몸에 손을 댔을 때 주님 몸이 부정해져 버렸습니다. 주님 몸은 부정해지면서 이 여인은 깨끗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에게 있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병은 주님께로 가고 부정한 것은 주님께로 가고 주님께 있던 생명은 이 여인에게로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계속해서 율법에 관해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탕자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십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탕자 이야기하면 연극에도 이 소재로 탕자 이야기를 연극으로 또 공연한 적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탕자 이야기는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 이야기가 십자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탕자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주체를 누구를 봅니까? 탕자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과연 이 돌아온 탕자가 주체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가 주체입니다. 탕자는 두 가지 율법을 범하게 됩니다. 유대 문화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고대 유대 문화의 그 사회적인 그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한테 재산을 내놓으라 했습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주겠다고 하지 않았는데 아들이 먼저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타국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제 10계명 가운데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열 번째 계명이 남의 것을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것을 탐내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이 두 가지를 탕자는 범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 버립니다. 돌에 맞습니다. 이 유대 율법은 대단히 엄격합니다. 부모를 버리거나 부모를 떠나게 되면 반드시 율법을 범한 죄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강요했습니다. 내놓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재산권 제도는 어떤 제도가 있느냐면 그 당시에 부자지간이지만 엄연히 아버지 재산을 아들이 그것을 탐을 낼 때 이것은 십계명 가운데 바로 열 번째 계명을 범하는 죄가 됩니다. 내놓으라 했습니다. 아버지 것을 탐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도는 어떤 제도가 있느냐면 부모가 자식한테 살아생전에 재물을 재산을 물려줬다 할지라도 이 재산의 권리는 아버지한테 있습니다. 마음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만약 팔게 되면 아버지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성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가 돌아올 때 누구 손에 맞아 죽을지 모릅니다. 이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황급하게 뛰어나갑니다. 거리가 먼데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달려가서 안아버립니다. 여기 안고란 이 말이 헬라어로 에피핍토입니다. 에피핍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의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에피핍토는 사도행전 13장 11절에 덮는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덮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디서 돌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어디서 이 아들을 죽일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대신 맡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내려오겠습니다. 요한복음 성경 말씀은 5장 10절에 보게 되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습니다. 역시 이 설교를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병자를 만나시더니 치료하셨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치료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이 언제냐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안식일이었더라. 안식일 날입니다. 안식일 날 병자 고치면 율법을 범한 죄가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 사건을 인해서 사람들 시비를 겁니다. 당신은 왜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냐고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시비 걸었습니다. 장로들이 시비 겁니다. 계속해서 시비 걸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사건을 인해서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의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그리고 치료하시는 이 사건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시면서 모든 그들의 저주, 그들의 죽음을 예수님이 다 끌어안으세요. 끌어안으시면서 대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살려냅니다. 한 사건을 더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게 되면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다 손에 돌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처형을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서 20장 10절에 보면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늠한 사람은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살리셨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당시의 법을, 율법을 전부 예수님은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대신 우리 주님 몸을 던지시면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다 건져내십니다. 오늘 이 사건들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실까요? 한국교회를 향한 강력한 창자가 뒤틀리는 그 아픔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나오는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처근이 여겨 이 말씀이 처근이 여겨 처근이 여겨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을 가지고 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플랑크 니주마이 이 처근이 창자가 뒤틀리는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아버지, 심장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아버지의 심정,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그러한 모습으로 보고 계세요. 그런데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차갑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듯이 내 사랑한 자녀야 너도 그런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여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 살려내고 너희들이 이제는 내가 너희들한테 이것을 맡겼으니 고통당하는 사람, 네가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질책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기 전에 너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창자가 뒤틀리는 심정으로 내가 바라보는 그 마음을 네가 아느냐? 내 심장이 찢어진다. 네가 지금 지적하고 있고 네가 찢어대는 그 사람 내가 볼 때는 내가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이 있어. 오늘 우리에게 생활 속에서 어려움 겪고 있고 고통당하는 우리 모습을 보실 때 우리 주님의 심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에베소서 3장 1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라.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 볼 때마다 내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어갑니까? 죄 가운데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지금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이며 전도라는 것입니다. 고통당한 사람 위로해주고 주님은 절대 책망하거나 지적하지 않습니다. 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가정에 자꾸 덮으세요. 덜추지 마세요. 서로 잘잘못을 지적하지 마세요. 서로 상처받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실수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것 실수하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 깨닫고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일곱 교회, 일곱 교회가 대단히 자랑스러운 교회도 있었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까운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감춰놓으신 한 교회가 있습니다. 계시록 일곱 교회에 나타나는 교회들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어디일까요? 2000년 역사 속에서 전설의 인물로 알려진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에서 14권을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길래 자신이 지니고 있던 천조각,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사람이 갖다 얹어도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치료되는 이런 놀라운 가공할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게 되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더니 성령님이 막으셨습니다. 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복음 전하러 가는데 왜 막으실까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을 보면 마게도니아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부릅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가게 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가 어디입니까? 바로 한때는 유럽을 전역을 복음화시켰던 바로 시발점이 이 바울을 통해서 마게도니아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가 거창한 거대한 도시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작은 한 마을이 지나지 않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부자들이 사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바울을 먼저 보내십니다. 마게도니아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실에 관해서 고린도 후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를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알리고 있습니다. 자랑 삼아서. 이 사람들이 위대한 일에 대해서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절은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들 가리켜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었다 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계속해서 외세 침략과 극심한 가난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떤 기쁨이 있었을까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3절에 힘대로 할뿐 아니라 자원하여 스스로가 넘치게 드렸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강조합니다. 고린도서 8장 5절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했습니다. 이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끼니 걱정하는 사람들한테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물질을 자꾸 드리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럽 전역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셨고 마치 민들레 꽃이처럼 이 작은 물질들이 모여서 한 방울의 빗방울이 모여 거대한 바다를 이루는 놀라운 쓰나미처럼 밀려나가는 완전히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이 시발점이 바로 마게도니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드려주는 한 푼 한 푼의 그 정성어린 헌금은 결코 밑반죽에 물 붓기가 아니라 전부 한 방울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변 많은 분들에게 항상 격려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살리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책망하거나 지적하지 마십시오.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로마서 8장 1절에 아무도 예수의 사람은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의 그 모든 정죄권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범사위에 하나님의 평안하심과 여러분이 모든 가시는 길에 형통하심이 주님이 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